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지난 주말에 간사님과 다음에 위원장님께 간곡히 호소드린 대로 오늘 청문회는 중단하는 게 옳습니다. 지금 이미 많이 지나쳤습니다. 오늘 저희 위원들은 오늘 3차 이 위법적인 청문회가 진행된다면은 더 이상 이 청문회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. 민주당이 불법을 주장하면서 방통위를 사실상 마비시켰고, 그리고 민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방송 과학 관련된 일들도 제대로 우리가 처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우리 국회 과방위를 사실상의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습니다. 이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이번 청문회는 명백히 위법적입니다. 그래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저희들 의견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.